여러분들,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이 조국 낙마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 내용은 이거예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후임 장관 후보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조국 당시 후보자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오히려 검찰들은 반박을 했어요. 검찰은 오히려 박상기가 선처를 부탁한다고 반박을 했죠. 이게 뭐 사모펀드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 뉴스타파 웬만한 분들이 보셨죠? 이 뉴스타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방송이나 영상을 볼때 핵심을 잘 보는지 제가 궁금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국 낙마? 반역? 기획수사? 검찰에? 그러니까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죠. 뭐다 포괄적으로 하면 맞는 소리지만, 이 영상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 박상기를 찾아가서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 첫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고가 된게 아니라, 첫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사모펀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명 첫날 얘기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건 무슨 말이냐? 내사를 하지 않았다 그랬던, 이게 연결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냐? 지명 첫날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다? 여태까지 검찰의 모든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조국 장관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명 첫날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들이 검찰에서 발표한 조국 내사한 적이 없다라는 거와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죠. 내사를 하고 있었다가 맞는 것이죠. 그쵸? 그 포인트는 첫날, 지명 첫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찾아가서 조국은 안 된다, 낙마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검찰은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그럴 때 뭐가 핵심인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포인트는 맞아요. 이거는 내사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벌써 이미 뭐 기획수사는 당연한 거고, 이미 조국을 낙마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로 포인트를 잡은 거죠. 표창장도 그전에는, 표창장은 아예 조국을 소환하기 위해서 정경심을 건드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이 사건을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가 핵심이었고, 사모펀드는 검찰이 스스로들이 야, 이건 진짜 엄청난 비리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던 수사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은 적당히 정경심 가족을 건드리면 조국이 낙마할 줄 알았는데, 조국이 중간에 물러나지 않으니까 표창장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간 거죠.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차고 넘친다던 증거, 사모펀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얘기할 때 차고 넘치다던 모든 게 지금 사모펀드도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고, 표창장 분들도 지금 오히려 최성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김경률? 김경률은요, 정말 이 사람은 진보의 탈을 쓴, 이제는 대놓고 자유한국당 그런데 어떤 강연 뭐 토론회 그런 데 나가는데, 김경률이 과거에 얘기했던 거를 제가 하나 뽑아드리면요. 김경률 단독 중앙일보에서 했던 기사가 언제 거냐? 2019년 10월 11일, 조범동은 작전 세력, 정경심은 20억 태운 공모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김경률. 김경률 조국 펀드 의혹, 경제금융사건 권력형 범죄, 계좌 추적 시급. 김경률 지의 과거에 자기가 썼던 거 부끄러울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자들이 결국은 진보 진영에서 스스로들이 변절을 해갖고 넘어가는데, 김경률이가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글을 쓰냐,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이미지 관리하느라 통치권자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이리저리 회피만 해왔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참여연대? 응? 나는 김경률 씨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 본인이 과거에 싸질렀던 그런 글들은, 그 넘쳐난다는 증거들 도대체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으로 변신해서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참 인생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어?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이 가장 잘못된 점이 뭔지 알아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본인들의 과오를,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판단 미스였다, 용기 없는 새끼들이에요. 한마디로 입진보의 전형적인 새끼들. 어? 아 과거에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이거 뭐예요? 자기 검찰이나 이런 인간들은요, 나는 옳았다는 거예요. 나는 옳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잘못 알아봤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용기 없는, 비열한 새끼들이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중권, 김경률 이런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더 끝내주는 거 하나 알려드려요. 좀 있으면 아주경제에서 터뜨리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조범동 씨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죠. 그렇죠? 조범동 씨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범동 씨 선고 공판 여러분들 판결문을 지금 제가 봤어요. 저희가 그 판결문을 내용을 분석을 했더니 맨 밑에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 익성을 공범으로 적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익성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익성을 공범으로, 판결문에 익성을 공범으로 적고 있는데 검찰은, 재판부든 이 내용만 봐도 익성은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범으로 판결문에 썼는데 검찰은 수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검찰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조범동 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아, 이 사건은 익성도 공범으로 공범으로 판결문에 적시했어요. 근데 검찰은 익성을 수사조차 안 했어요.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부에서 내용만으로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익성이 공범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내용은 지명 첫날 윤석열의 발언은 결국은 내사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차고 넘친다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정경심, 조국 펀드라는 말을 썼던 김경률, 진짜 언론 나쁜 새끼들이죠. 다들 조국 펀드, 조국 펀드 하면서 참, 응? 결국은 정경심이 응? 뭐 코링크 피라는 사모펀드의 실제 주인이다. 정말 응? 증거 문자, 나 강남에 빌딩 사고 싶어. 이런 허술한 공소장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응? 만들어냈던 검찰은요, 정말 이 검찰 책임져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펀드, 정경심 실소유자, 이런 기사 썼던 새끼들이요 다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기자라 그 하면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해야죠. 나쁜 놈들이죠.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첫날이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